네, 안녕하세요.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저한테 온 묵상 글을 좀 짧은 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시기는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십자가라는 아픔을 통해 돌봄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결핍을 아버지 하느님과의 관계로 회유하여 주십니다. 폭넓은 공동체의 관행으로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 또한 관계의 맺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느님의 모성대로 창조한 우리 모두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를 창조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은 어떤 관계의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첫 시작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관계의 결실입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내면의 울림이 하느님을 향하여 됐습니다. 모든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원천적 사랑의 관계만 관계로 하느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네. 근데 조금 눈이 이상입니다.